두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원래의 줄을 감은 이 낚싯대. 많이 보던 모습이죠. 강이나 계곡,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견지 낚시입니다. 미끼는 구더기. 요즘은 낚시용으로 양식한 구더기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쓰던 게 구더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체품이 없었고. 그렇죠. 전통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이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미끼를 끼운 줄을 물에 흘려보내며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게 물살이 떠내려가게끔 이 반동을 주면서 점점 밑으로 떠내려보내는 겁니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 게 견지낚시라는데요. 미끼를 사이에 두고 물고기들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입니다. 물살의 흐름을 살펴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데요. 야, 왔구나!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답니다. 빠르게 줄을 풀어주었다 서서히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녀석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 잡는다는데요. 큰 고기는 30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눈물개다, 눈물개. 한 50cm 넘겠는데? 이게 설탕을 탄다고 그래요. 이게 고기가 딱 크게 물면 이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흘러나가요. 그 감성을 어떤 낚시도 못 느껴요. 그걸 한번 맛보면은 다른 낚시는 못 다녀요. 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과 계곡을 누비다 보니 계절마다 꽃과 단풍은 더움. 낚싯대보다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견지 낚시가 유일하다지요. 지금은 낚시가 하나의 취미생활이지만 이 견지 낚시가 옛날에는 이게 생활 자체예요. 앞에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단백질 보급원이 되고, 그리고 이 견지 낚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사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견지 낚시 자체가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거지. 동네마다 누구나 즐기던 전통 낚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 모임도 만들었다죠. 여럿이 함께 즐기기에도 견지 낚시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낚시 가는 날이 다가오면 소풍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렌답니다. 예. 이 형님은 뭐 새벽 1시부터 일어나 계신데요. 아침 6시에 만나기로 하면 그 전날 잠을 설치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잡은 고기로 음식 해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눈이 빨갛다고 해서 눈불깨라고 부르는 이 고기는 포를 떠서 완자를 만듭니다. 살 속에 뼈가 없어서 이런 갈아가지고 동그란 깨로 만들어서 참 좋아요. 살을 곱게 다진 다음 부추, 마늘, 고추를 다져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워낙 귀한 녀석이라 맛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군요. 이거 어디서 먹겠어요? 눈불개로 동그랑땡 만들어 먹는 거. 저희들이나 먹지. 눈불개 맛도 견지 낚시의 매력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인가 거기에 몸을. 그게 되게 폼나잖아요. 뭐 좋고 나쁜 낚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내 나라 내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 낚시만 좋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견지 낚시라는 거를 좀 알고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되게 안 됐나.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한꺼번에 모아 고추장을 풀어놓고 조림을 만들어 먹곤 했답니다. 조림용 냄비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죠. 옛날에 조림 많이 했지. 조림을 해가지고 그 냄비가 말이야 닦지 않고 맨날 조림만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져. 비릿한 흙내가 매콤한 양념에 어우러지면 입맛 당기는 별미가 된답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어죽이랍니다. 물고기들을 삶아 뼈째 갈아 넣고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끓이는데요. 연례 행사할 때 항상 어죽 끓여 먹는데 이 양반이 전문 셰프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해야죠. 어죽 만드는 방법이야 다 비슷하지만 이분들만의 만내기 비법이 하나 있답니다. 9개 넣으시고. 자, 9개 넣어야죠. 9개. 예. 9개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아욱을 듬뿍 넣어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아욱이 우러나면은. 그래서 이 어죽 끓일 때는 항상 아욱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함부로 싸지. 아욱향 가득 품은 어죽이 한솥 끓으면 강변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 뜨끈하게 속을 채웁니다.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은 이렇게 뭐 반가운 분들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얘기하고 이제 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익숙한 맛의 이 음식들처럼 견지 낚시도 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겠지요. 그렇게 흐르는 물길 따라 시간을 낚으며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